오늘은 피자죠. 피자 저번에도 먹었었는데 새로운 피자가 없을까 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 시켜봤어요. 인터넷으로도 피자를 시킬 수 있네요. 그래서 궁금하잖아요. 사람이 못 참지. 그래서 시켜봤어요. 시카고 피자라고 하네요. 이렇게. 그래서 유명해서 리뷰가 너무 많은 거예요. 전 늦었죠. 다른 분들은 다 유튜브로 다 찍고 하는데 저는 먹방 유튜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? 그래서 이거는 불닭 피자, 그다음에 포테토 피자, 그리고 쉬림프 피자 이렇게 되네요.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예쁘게 담아 오네요. 일단 두 개를 먹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이제 혼자 먹고 요거는 이제 혼자 먹고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뜯어 봐야 되고 어떻게 먹는지 이제 봐야겠죠? 여기 나와 있네요. 전자레인지에 3분 데워 드시면 된다고 하네요. 이거 3분 만에 안 익을 것 같은데 안될것 같은데 한번 해동을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. 꽝꽝 얼어서 뜯는 게 따로 없어서 이렇게 찢어야 되네요. 조금 아쉽네요. 예쁘게 뜯을 수 있으면 좋은데 굉장히 푸짐해요. 딱 느낌이 푸짐한 느낌. 이것도 역시 뜯는 게 없죠? 이게 센스가 부족해. 이렇게 뜯을 수 있네. 이렇게 있으면 좋겠죠? 항상 이렇게 되더라고요. 일단 이것도 뜯어보고. 뜯는 과정 보여드려야죠, 또. 이렇게. 그냥 겉보기에는 똑같네요. 요거나 요거나 뭐 차이를 모르겠어요, 지금은. 뭐 봐야겠죠? 해서. 일단 해동을 시켜볼게요. 여기다가 해동시키면 이게 녹을 것 같은데, 무게는 다시 한번 재야겠네. 430, 410g, 413g 정도 돼요. 11g 여기 보이시죠? 이게 이제 해동할 때 이게 숫자가 필요해서 이렇게 하네요. 저희 집 전자레인지는 무게로 해동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거죠. 보여드린 거죠. 일단 첫 번째 피자예요. 이게 무슨 피자인지 모르겠네. 쉬림프 아니면 그거겠죠? 역시 찔기네. 가위로 잘라야겠어요. 도어를 좀 부드럽게 만들면 참 좋을 텐데, 도어를 부드럽게 만드는 집이 없어요. 다 이렇게 밀가루로만 돼서, 와. 푸짐하네요. 안에가 이제 좀 푸짐한 편이에요. 많이 뜨거라. 뜨거워서 자르기가 뭐예요. 오, 굉장히 이제 내부에 몰빵한 느낌이죠. 맛으로 승부하겠다. 디자인은 됐고, 그쵸?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다른 피자도 돌리고 있죠? 그래서 이 아래도 이제 케찹이 토마토 페이스가 들어있으면 좋은데 그렇진 않겠죠? 이렇게 비주얼이에요. 이거 저거다. 고구마, 아니, 감자 피자예요. 담백해요. 그래서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. 일단은. 저희 어머니도 드려야 되니까. 너무 따로. 어차피 피자 하나 더올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. 예쁘죠? 계속 먹어볼까요? 치즈가 많아서 담백함이 살아 있어요. 근데 씹히는 건 풍부한데
약간 아쉬운 게 케첩과 토마토 그 맛이 좀 덜하네요. 뭐? 감자가 확실히 씹혀요. 그러니까 씹히는 느낌. 나쁘지 않네요. 콜라죠? 피자에는 콜라. 피자 치즈가 나쁘지 않아요. 이제 씹는 게 풍부하니까 작아도 먹을만하네요. 하나 남았죠? 지금 해송 중이에요. 참고로 저희 집 걸로 해동 5분 했어요. 전자레인지에 틀려서 이제 아까 이제 410g이었잖아요. 그래서 50g으로 해서 500g으로 해서 해동했어요. 그러니까 6분 정도 되네요. 이번에는 쉬림프죠? 이번에는 굽는 걸두 배로 해봤어요. 조금 들거워진 것 같아서, 뭐 국물이 나왔어요. 이렇게. 이것도 역시 이제 치즈가 엄청 들어왔어요. 아, 뜨거라. 한번 먹어봅시다. 치즈가 많이 들어와서 풍미가 좋죠? 풍미가 좋고 새우가 들어와서도 뜨거워서 지금 못 만지고 있어요. 굉장히 뜨거워서 그렇죠? 아까 그것보다 더 이제 치즈가 많네요. 가격이 좀 차이가 나요. 그리고 이거는 좀더 구웠어요. 더 구워서 그런지 아니면 이게 맛이 달라서 그런지 아까 그것보다 낫네요. 저희 집 이제 냉장고는 데우기 2번 하면 4분이 되거든요. 데우기 2번 하면 4분인데 4분 했어요. 전자레인지는 이름 없는 회사예요. 그래서 고객센터 전화를 안 받아요. 그런 회사인데 빵은 잘 구워. 빵이 뭐 LG나 삼성보다 더 기가 막히게 구워요. 이상한 회사. 그래서 놀랐다니까요. 제가 이제 웬만해서 안 놀라는데
별의별 전쟁이 다 사봤는데, 이거만큼 빵을 잘 굽는 전자레인지는 못 봤어요. 웃기죠? 이름 없는 회사인데, 그냥 봐도 풍미가 느껴지죠? 전 쉬림프가 낫네요. 진짜 피자 먹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맛있네요. 생각보다. 그래서 7,000원, 8,000원 하잖아요. 근데 이 정도 컨디션은 먹으면 해요. 도어가 약간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. 요즘 도어에다 치즈 도는데. 그래서 만 원에 파는 거예요, 치즈 넣어. 사면 많이 사겠다. 저 3,000원만 더 받으면 되잖아. 2,000원이라든지. 아주 그냥 고기가 그냥 질근질근 씹히네요. 고기 맛이에요, 고기. 뜨거워. 이거 하나 더 있는데, 불닭이죠? 또 기대가 되네요. 그래서, 이거를, 토마토 베이스를 밑에다 까는 게 어떨까요? 개인적으로. 타니까. 이게, 열이 굉장히 약하잖아요.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거 딱두 개만 시키면 될것 같아요. 두개 시켜서 하나는 이제 맛보기를 먹고, 그렇죠? 가족 주던가.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될것 같아요. 3개까지는 좀 오버고. 아주 그냥 돼지고기 먹는 맛이에요.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,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분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. 그쵸? 그래서 이제 이것만 남았죠? 제 결론은 도어가 조금 얇았으면 좋겠고, 부드러웠으면 좋겠고, 그죠?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시카고 피자 맛있게 먹어봤네요. 그래서 평가는 나쁘지 않은데,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? 혼자 먹기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